25분 30분. 어쨌든 한진 그 사태가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학생인 전 학생인데요. 어쨌든 저도 노동자가 될 입장에서 남의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쩌면 저의 일이나 저의 친구들의 일, 그리고 우리 형제 부모님들이나 제 형제 자매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김진숙 씨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분 글 보니까 되게 많이 참가하는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읽었거든요. 이거 박준성 씨가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역사의 현장이니까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이 모이는 만큼 이제는 다룰 때도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되게 왜곡되게 많이 있던데 그런 게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은 가는 목적은 그 트레인 운전수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해서 1차 한진 중공업 가가지고 김진숙 동지를 먼 발치에서나 왔습니다.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85호 크레인을 내 마음속에 심어놨습니다. 교육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좀 더 치열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시간이었고 계기가 됐습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상징이고 어느덧 성지로까지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즐겁게 힘차게 참여하시고 결의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